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가 향후 3년간 4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지금보다 인터넷 속도가 3배에서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을 추진합니다. 황창규 KT 회장은 오늘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인간과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융합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가 토피아를 현실화할 것이라며 국가 대표 통신 기업으로서 고객과 산업, 국가를 위한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기가 토피아가 실현되면 정보통신 기술 관련 영역에서 3만 7천 개 일자리와 9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